먼저 화이트 클래스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34색으로 구성된 본품과 안내책자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물감은 맑고 밝은 색상은 더욱 고채도로, 어둡고 짙은 컬러는 깊고 풍부한 구성으로 34색으로 엄선되어 있습니다. 물감통 또한 ABS 소재로 제작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면 좋은 화이트, 블랙 컬러도 별도 구매하여 쓸 수 있는데요. 바로 짜서 쓸 수 있도록 원터치 캡을 달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화이트 클래스를 짜는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 수채화를 짜는 방법과 두 번째는 불투명 수채화로 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 수채화로 짜는 방법은 팔레트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채워서 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불투명 수채화로 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감을 팔레트 왼쪽 면에 붙여서 3분의 1 가량 짜줍니다. 다 짜셨으면 미션 디자인 화이트 물감을 그 옆에 짜주시면 되는데요. 짜는 방법은 물감 뚜껑의 캡이 바깥을 향하도록 한 뒤 왼손으로 눌러가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시면 됩니다. 물감이 흩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미션 화이트 디자인 물감은 자연스럽게 펴지며 평평해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짜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짜둔 물감은 실내 온습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2-3일 정도 건조시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클래스는 팔레트에 짜서 건조시키면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서 기존 수채 물감들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이상 건조시키는 경우는 짜놓은 팔레트에 스프레이를 물을 뿌리시면 바로 부드럽고 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틀 전에 미리 짜놓은 팔레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투명 수채화를 바르면 선명하고 맑은 컬러가 표현되는데요. 붓에 물을 묻혀 비비면 바로 진하게 선명한 투명 수채화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투명 수채화는 뛰어난 은폐력으로 원하는 만큼 불투명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불투명 컬러로 사용하는 방법은 반반씩 짜놓은 물감을 붓에 물을 묻혀 비비면 빠르게 바로 불투명 컬러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칠 없이 한 번에 붓질만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선명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입시의 생명은 시간. 시간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멋진 표현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겁니다. 미션 화이트 클래스가 성공적인 미술 실기를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션 화이트 클래스였습니다.